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그렇다면 법사님께 와서 상승초를 키고 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차라리 네. 지금의 운세를 잘 다스려서 네. 더 값지게 만들어라. 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전본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항아리 상승초를 키고 10월 유튜브 수익 70만원에서 한 달 만에 25배 올라서 1700만원 벌었어요. 안 믿길래 보여드리고요. 말 그대로 대박 상승. 선생님 감사해요. 제 초는 오늘 저녁도 타고 있어요. 상승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께서 법사님 네.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그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리가 점집에 가야 하는 이유와 확신을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가야 될까 법사님? 결국에는 우리가 점집에 이제 오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 네. 이제 이런 부분 오신 분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서 잘 뭔가 안 풀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유로 이렇게 오시는데 네. 이왕이면은 돌다리도 우리가 두드려 가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 안전한 길도 두드려 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0%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참고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새로운가 뭔가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어떤 사람에서 알아보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오셔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사님께서는 네. 신의 영역의 변호사님이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길잡이가 되실 분이시고요. 이제 길잡이 길을 우리가 일러줄 수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그걸 꼭 굳이 그렇게 100%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네. 참고로 하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좋다 안 좋다 그런 부분은 또 내가 좋은 것은 크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나쁜 것은 걸러듣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네. 정말로 진실된 말씀을 듣고 싶고 네, 네 앞길에 정말 막막하거나 길잡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상승법사님께 오셔가지고 네, 네, 꼭 상담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사주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법사님. 네. 여자분이세요. 예. 이분도 성을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네, 63년생입니다. 12월 6일생입니다. 길이 두 가지로 보이는 사주네. 네. 내가 초년에 갔던 길하고 후반에 갔던 길하고 다른 사주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두 가지 일을 맞아요. 병행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네. 어떤 한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내 인생의 어떤 두 번째 길을 가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야. 제2 인생을 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재 현실적인 상황, 현재 모습만 보면은 뭐 괜찮아. 현재 모습만 보면은 네. 분위기도 밝고 즐겁고 뭐 괜찮아. 뭔가를 성취감도 있고 뭔가를 성취를 했다. 그런 성취감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괜찮은 것 같다 현재 운세 자체가 네. 그리고 참 사주가 똑똑하다 맞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십니다 예, 뭐 그렇지 네.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네. 아주 머리가 좋고 영악하고 네. 여러 부분 언변도 좋고 맞아요 예, 사주상 참 좋아. 네. 여러 가지 좋아. 주변에 어떤 뭐 인맥이나 뭐 두루두루 둥실 인맥이나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분이다. 네, 맞습니다. 어떤 구설이나 이런 것도 따를 수가 있고 뭐 안 좋은 어떤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 사주지만은 네. 대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부분이 무탈한 그런 사주다. 그 맞습니다. 말이야. 그렇지만은 네.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게 좀 안 좋게 보이세요, 법사님께서? 네. 이분은 네. 어떤 명예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명예욕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네. 이 명예를 내가 원하는 명예를 다 얻지를 못하는 사주라. 명예욕은 참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명예를 다 이루지를 못하는 그런 사주다. 사주가 맞아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명예를 성취를 하고. 그 우리 일반적인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은 네. 같은 부류의 어떤 상황에서 봐서 더 큰 어떤 명예는 없다 더 이상
이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 말씀이세요? 네, 더 이상은 그런 큰 어떤 운세는 없어요, 이분한테는. 네. 근데 내가 봐서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현실에 좀 충실하시고 네. 모든 부분에서 귀를 좀 열고 조금 이렇게 좀 사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분이다. 이분 자체가. 네네. 이분 성품 자체가 자기 자존심이나 내 주장이나 이게 확실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 가고자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만류를 하든 어쩌든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없이 밀고 나가는 분이야. 맞아요. 그런 분이라 네. 득이 있고 실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네. 사주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해 보니까 운세 자체가 올해 조금 좋아해. 네. 올해 운세가 좋아. 올해 상승했던 상승을 탈 수 있는 그런 운세다. 그래서 네. 앞으로 몇 년간은 운세가 뭐 그럭저럭 괜찮다. 네. 쭉 올라가는 그런 운세다. 명예를 얻는 그런 사주다 그 말이야. 네. 근데 좀 이분도 지금 아마 명예가 지금 있으신데 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다고 했는데. 네. 더 큰 명예는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명예를 더 큰 명예를 얻으려는가는 네. 모르겠지만 제가 사주상으로 봐서는 지금보다는 더 큰 명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사님께 와서 상승초를 키고 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운세의 이 기운으로 봤을 때는 아니요. 저는 이제 차라리 네. 지금의 운세를 잘 다스려서 네. 더 값지게 만들어라. 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분이 지금 올해 운세가 우리가 돛단배 이제 순풍에 돛단 듯 탄탄대로 올해 지금 운세가 좋아서 올해부터 몇 년간 탄탄대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 주장이나 내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네. 주변의 말을 많이 듣고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면은 네. 올해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 무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사주가 네. 일단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라 말씀해 주시네요. 네. 현실에 그냥 어떤 순응하시고 네. 지금 현실을 더 값지게 만들어라. 값지게 만들어라. 네. 네.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이런 좋은 운세를 네. 뭔가 더 값지게 좀 만들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분한테 제일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법사님께서요.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이분이 조심해야 될 거 뭐가 좀 있을까요? 이분은 특별한 어떤 사고수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무탈하고 네.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을. 네, 사주상 적이 많은 사주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야 될 사주라. 네. 네. 그래서 내 고집만 피우지 마시고 상대방 말도 좀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가셔라.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나경원 씨입니다. 국회의원 이제 이번 되신 분이시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죠. 판사도 하셨고 현재 지금 남편분께서도 현직의 판사로 계신 분이시고요. 현직 판사예요? 네, 남편분은 아직까지 판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법사님께서 두 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법관의 길을 가다가 아예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국회의원 지금 5선으로 5선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거기까지? 네. 사주가 보니까 더 이상 네. 뻗어나갈 수 있는 사주는 못 돼요.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 지금까지만 그냥 빛나게 값지게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저는 이분은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값지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분이 되기 되시리라 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나경원 네. 국회의원님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사님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